슬픔을 힘과 연기로 바꾸고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2012년을 강성 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 해로 끝내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조국 통일 과학을 관철하기 위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찍이 성군혁명영도의 거룩한 첫 자국을 새기시던 그 나날에 어버이스러움이 대성으로 조국을 통일할 때 대한 전략 노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투철한 민족 자주와 숭고한 애국 애적으로 일관된 어버이스러움의 조국 통일 사상과 이업을 빛나게 실천해 오셨습니다. 오늘 미명박역적 패당의 동적대결 책동으로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달아놓여 있으며 나라의 정신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천하의 망고역적 미명박 패당과는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설 수 없으며 역적 패당과 끝까지 결산하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북남 각계층 북멸 단체들 사이의 내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선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연대운동과 공동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여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괴뢰 패당의 5.24 조치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6.15 시대의 모든 활동들을 재개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민족성은 모두의 운명과 미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 한없이 넓은 덕망과 무한대한 사랑은 온 교역에 있어서 그대로 삶과 투쟁의 원동력으로 되었으며 온 교례를 통일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고 하나로 굳게 묶고 세워준 민족 대단결의 기치로 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온 교례와 함께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이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해내 동포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민족 자주를 떠나 결의 운명도 통일도 강성 번영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다. 민족 자주만이 결의 삶을 지키고 통일을 안아오며 운명개척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나갈 수 있다. 내 호전 세력들이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을 반대 배격하고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더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해내의 온 결의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애국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올해의 기어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는 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